돌리면 그대로 다시 오거든요. 이해했죠? 그래서 이 원리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내 손으로 엄청난 그림들을 막 그리고 있는 거야. 더 크게! 더 자유롭게! 나이스! 계속 하시면 돼요. 다들 준비가 되셨을까요? 같이 많은 거를 이렇게 내려놓고 자유롭게 이렇게 흔들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여기 저스비에서 한 2년 정도 수업을 진행했는데요.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가능하신 분들은 발 캐치하셔도 되고 여기서 숨 천천히 들어 마시고 내쉬고 크게 마시고 앞으로 쭉 내뱉으면서 천천히 올라와서 이제 반대발 가볼게요. 천천히 숨 내쉬면서 앞으로 정면으로 와서 아기 자세. 나의 숨은 지금 편안한지 조금 더 자유롭게 범위를 넓혀서 움직여 보셔도 돼요. 나이스. 반대도 한 번 더.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구나. 왼발. 이렇게 천천히 걸어볼 건데 이렇게 걸을 때에 무게중심 느껴지시나요? 느리게 걸으면은 아마 이렇게 내 상체가 앞으로 가서 내 뒤꿈치가 들려서 무릎이 당겨와서 내가 걸으려고 하는구나. 내 감각들이 더 열리면 더 빠르게 멈춰지겠죠? 라스트! 자, 조금만 더 이렇게 꾹. 아, 네. 어깨를 한 번씩 터치해 줄 거예요. 내가 무게를 더 실어야겠다. 어우, 자세가 퍼펙트예요. 퍼펙트. 자, 이제 다음 걸로 가볼게요. 어떻게 한다고요? 손 내밀면 이렇게 등을 타고 도는 거예요. 나이스. 이 사람들을 타고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보내보는 거야. 내 이름을 써도 되고 누군가를 그려도 되고 상상하면서 바닥 공간 틀어도 되고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. 다양하게. 나이스. 근데 여기서 룰이 뭔지 알아요? 손가락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려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.